다리가 부러졌어요 라는 말은 I broke my leg. I broke my leg.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내가 부러뜨렸어요. 나의 다리를. 사실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되는데요. 이 말은 나의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뭐 사고를 당해도 상관없는 거고 어쨌든 내가 내 몸에 있는 다리를 부러뜨렸다.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현하게 돼요. So I broke my leg. I broke my leg. 사실은 우리말로는 다리가 부러졌다 라고 할 때 이걸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My leg is broken. My leg is broken. 꼭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그건 보여진 어떤 증상을 보고 가리켜서 아, 다리가 뭐 뼈가 부러졌군요. The bone is broken. 이렇게 말할 순 있지만 나에게 닥친 어떤 그런 내가 당한 일을 설명할 적에는 I broke my leg 라고 말하게 됩니다. I broke my leg. I broke my leg.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부러졌다. I broke my leg 라고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.